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살고 싶은 집 마음에 드는지 꼭 찾아드리는 굿빌라TV 정부장입니다. 오늘의 현장은요, 단지형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간만에요. 저는 파주에 나와 있는데요, 조리읍 대원리에 위치한 단지형 신축빌라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사이즈도 넉넉하게 3룸, 4룸, 거기다가 복층 테라스타입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특가세대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바로 앞쪽에 초등학교 있습니다. 예, 아이들 학교 보내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설문 IC를 통해서 서울로 출퇴근도 편안한 입지에 있으니까요. 오늘의 집 특가세대 바로 함께 만나보실게요. 오늘의 집은요, 야당이나 상지석동 아니면 금전 쪽에서 집을 보시다가 금액대가 조금 나간다, 아니면 사이즈가 조금 좀 그렇다 이러신 분들한테,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사이즈도 넉넉하면서 금액도 저렴한 특가세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 전실 공간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부터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신발장 공간은요, 키 큰 장 세 칸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밑에 쪽에 하부 띄움 시공 되어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겠죠. 반대쪽 공간도 있습니다. 위아래로 세 칸씩 넉넉하게 신발장 공간 반대쪽에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허리 선반 공간도 넉넉하죠. 밑에도 역시나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바닥은요, 테라조 타일인데요, 사이즈 널찍널찍합니다. 가족분들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전실 공간이고요. 삼연동 주문 슬라이딩 도어는 깔끔하게 화이트 프레임으로 되어 있네요. 오늘의 우리 집 바로 함께 만나보실게요. 네, 우리 집 실내 공간을 소개를 할게요. 전실 들어오면 와, 공간이 정말 넉넉해 보이는데요. 바로 왼쪽편에는 우리 집 3번방 메인 욕실, 그리고 반대쪽 공간에는 우리 집 2번방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조금만 더 나가면요, 와, 거실 공간 정말 넉넉합니다. 천정 띄움 시공도 되어 있고요. 반대쪽으로 앵글을 돌리면 넉넉한 우리 집 주방 공간, 그리고요, 맨 안쪽에는 넉넉한 우리 집 1번방인 안방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의 집은요, 전실 들어오면요, 이 복도 공간 폭 자체가 상당히 넓어요. 제가 판을 이렇게 뻗어 보면요, 상당히 넓죠. 이동성도 편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바닥 공간은 전체적으로 나무 느낌의 강마루 시공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만나보실 공간은 3번방인데요, 우리 집 사이즈 정말 좋아요. 예, 우리 집 3번방입니다.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넓은 3번방 공간 외에도 안쪽에는 메리 팬티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 방도 문제가 없겠죠. 우리 집 창가 폭은요, 거의 3m가 나와요. 2900. 넉넉한 벽체는 3m가 나오고요. 충분히 가구 배치 넉넉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침대하고 책상만 놔주셔도 되고요. 따님방이라면은 파우더장까지 놓으시면 되시겠죠. 왜냐면 매립장에는 넉넉하게 옷들 놓으시면 되시니까요. 와, 우리 집 매립장 공간도 넉넉하죠. 충분히 옷들 다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고요. 맨 위에 부분과 밑에 부분은요, 넉넉하게 선반 공간으로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개별 난방 가능합니다.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3번방 사이즈 좋죠? 메인 욕실 공간도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와, 우리 집은요, 부스네요. 파티션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이제 잘 들리시죠? 벽체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 됩니다. 충분히 넉넉하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우리 집 마련되어 있고요. 샤워 시설도 통합 샤워기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코너 선반까지 마련되어 있네요.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 공간은 완벽하게 건식으로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와이드한 거울 수납장, 넉넉하게 수건 많이 놓으실 수 있겠죠. 젠더 선반 공간, 세면대 변기도 기본 구성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바닥 공간은요, 미끄러지지 않는 미끄럼방지 타일이에요. 공간 넉넉하죠? 금액도 좋습니다. 2억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특가세대니까요. 다른 공간도 영상으로 보시고요, 빠른 연락 주세요. 2번방 가보실게요. 와, 우리 집 2번방은요, 서울 시내 웬만한 안방 공간 사이즈입니다. 창가 자리는요, 10자가 넘습니다. 3m 50. 벽체 공간은요, 무려 3700. 12자 이상 넘는 붙박이장 우리 집 2번방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외부 환기창도 정말 사이즈 좋죠. 충분히 성인 자녀방으로도 이용 가능하고요, 붙박이장까지 넉넉하게 시공해 주세요. 집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와, 사이즈도 이렇게 좋은데 2억대 중반의 특가세대 진짜 어디 가도 없습니다. 거실 공간도 정말 좋거든요. 바로 보실게요. 우리 집 거실 폭 사이즈 정말 넓어 보이시죠?
맞습니다. 정말 넓습니다. 우리 집 거실 폭은요 4,400이나 되고요. 우리 집 거실 전면 창도 인면 분할 창으로 되어 있어요.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재도 많이 썼고요. 보다 더 깔끔한 느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 에어컨 돌아가고 있는데요. 대용량으로 LG사 제품 넣어드렸고요. 메인스 코팅 마감되어 있는 쇼파 공간, 이 공간도 넉넉하죠? 여기도 4m나 됩니다. 충분히 쇼파도 넉넉하게 5인용 이상 쇼파 놓고 편안하게 TV 시청하실 수 있어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눈도 안 아프실 거고요. 반대쪽 공간인 아톨 공간 어떠시나요? 고급스러움과 깔끔함이 공존해 있죠? 한쪽 벽면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나무톤으로 해서 보드 마감되어 있는데요. 월패드와 보일러 컨트롤러 깔끔하게 매립되어 있고요. 천정 띄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개방감, 환기성 다 잡은 우리 집 거실 공간이고요. TV는요 충분히 이거보다 더 큰 거 놓고 보실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땐요 85인치 TV도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깔끔하고 넓은 우리 집 거실 공간이었는데요. 주방 공간 보시기 전에 한 공간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공간은요 멀티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족분들 액자를 걸어 놓으시던가 아니면 밑에 쪽으로 하부 수납 선반 같은 거 놓고 이용하셔도 집이 정말 느낌이 살아나실 것 같거든요. 주방 공간 보실게요. 우리 집 주방 공간입니다. 공간 사이즈 넉넉하고요. 주방 싱크대 공간과 아일랜드 식탁 사이의 공간도 정말 넓어요. 어머님들 동선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주방 환기창 널찍널찍하게 되어 있죠. 벽체는 서브웨이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때 묻으셔도 편하게 닦으시면 되시고요. 상부장, 하부장 빼곡하게 수납장 공간 넣어드렸죠. 화이트 컬러, 그린 컬러. 우리 집 아일랜드 식탁 공간도요 충분히 4인용 식탁으로 넉넉하게 가족분들 식사할 수 있고요. 물론 아일랜드 식탁 밑에도 넉넉하게 수납 공간 넣어드렸어요. 전자레인지 밥솥 공간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 집 냉장고 자리는요 양문형 냉장고 넉넉하게 두 대 들어갑니다. 위쪽으로 풀랩장 수납 공간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기역자 동선의 주방 공간 여유롭죠? 어머님들이 시제를 놓고 편안하게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시고요. 사각 싱크볼 대형과 오픈형 수전. 상부 부탑은요 하이브리드 인덕션 넣어드렸어요. 많이들 사용하시죠? 후드도 히든으로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다용도실 공간도 바로 보실게요. 우리 집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외부 환기창 넉넉한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벽체 공간은 테라조 타일, 밑에 바닥 공간은 깔끔한 포션이 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단차 시공되어 있습니다. 물총도 가능하시고요. 이 사이즈가 정말 넉넉하기 때문에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세탁기 건조기 넉넉하게 대용량의 워시타워 놓고 편안하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여분의 공간들은 넉넉하게 수납장 공간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오늘의 우리 집 모든 공간 다 보여드렸고요. 하나 남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바로 우리 집 1번 방 안방 공간입니다. 사이즈 정말 좋거든요. 이 공간도 기대해 주세요. 역시 우리 집 안방 공간 침대 하나 달랑 갖다 놨는데요. 공간이 정말 넉넉하죠. 창가 자리도 3,700, 벽체도 3,700인데요. 이 공간은 온전하게 침실 공간으로만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 공간만큼 넓은 드레스룸 공간이 있거든요. 시스템 에어컨과 외부 환기창도 넉넉하지만 한쪽 공간에는 티테이블 놓으시거나 수납장 공간을 놓고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벽체에다가는 TV를 놓고 TV 시청하셔도 공간이 정말 넉넉해요. 근데 더 좋은 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와, 여기는요 그냥 방이네요. 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서재 공간으로도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할 만큼 사이즈가 정말 좋거든요. 외부 환기창도 넉넉하고요.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세컨 욕실도 보실게요. 우리 집 세컨 욕실 공간입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해 보이시죠? 앞쪽 공간도 넉넉합니다. 수건장도요 넉넉하게 대형으로 넣어드렸고요. 세면대, 변기, 젠다의 선반까지. 오늘의 우리 집은요 메인 욕실 공간과 세컨 욕실의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가족분들 편안하게 다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집 잘 보셨나요? 오늘의 집은요 정말 넓은 실내 평수를 가지고 있는 3룸 타입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단지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은요 넉넉한 3룸과 4룸 복층 테라스 타입까지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세대는요 특가 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정말 실내 공간이 넓은 오늘의 집 분양 금액은요 특가 세대로 3억대 중후반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입주금이요? 입주금은 단 이겁니다. 이거 사이즈가 정말 넓은 집을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설문 아이스를 통해서 서울로 출퇴근하신 분들은 오늘의 집 꼭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상의 연락처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연락주시면 오늘의 집, 오늘의 현장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